이 말이오요. 아니리도 저기 찰지게 하도록여요. 퍼즐을 부실하겠다고 혼날지 알아. 별지로 드린 거.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길고 긴 대서사시 예 첫 저기가 시작되는 거잖아. 얼마나 길어 주나가가.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자 이제 큰어먹고 장어먹이 시작해야 돼. 처음에는 시작.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어리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온 시작. 연광온 16세요 임목이 청수하고 거지 열량허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하여 도련님에게 소봉하실 뜻이 있어 황자 불러 물으신다. 예 황자야. 너 곧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가 좋으냐. 아 공바시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못 오시려고.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올해의 문장 호골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객을 끼로다. 내 일을 대니 들어보아라. 바삐 달려가지 말고 느긋하게. 응? 이게 느긋하게. 이에 방자야. 너구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무엇이시랴고.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호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개굴기로다. 예. 내 일을 대니 들어보아라.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하십시오. 몰지 말고. 기산정수 별건권 시작 같이 해요. 시작. 기산정수 별건권 소불윤 놀고 채석강명을 야의적선 돈 놀고 거시기 저 어디서 저기 만약에 다른 소리를 좀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배운 대로 해야 돼. 동 내 또한 호엽 사람 동원 도리편 시춘 아니 놀고 자 같이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잔바할 말고 일러라.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디서 저기 들은 소리대로 하지 말고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강만 하리리다. 얼른 해야지. 시작.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강만 하리리다. 동문밖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없고 서문 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오고 북문 밖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조사오고 남문 밖을 나가오면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루로 쏘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활루가 제일 돌 뜨더구나. 그곳으로 구경 가자. 나귀 한 장 지어라. 예이. 방자 본부 듣고시다. 방자 본부 듣고 진안장을 짓는다. 홍영자고 홍산호변 오간금천 황금늑 정홍사고 원굴래성물려 덤벅따라 앞뒤걸쳐질 끝매어 충충다래 은엽등자 볼피 도듬이 좋다. 도보단자 걸쳐 덮어 재질 툭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세수정이 허고 방태가 춘치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갑사된 기드렸네. 쌍문처 진동옷 중중추마구 도복 받쳐 분홍 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고선뜨돌라 통인 방자가 불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그 날개 같은 세금 당선차를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 남너른 길 호기게 나가실제 기봉하우 나난티결 광풍조차 향풍뚝 떨어져 쌍옥개 면내 발굽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도적 도마가 이거 배웠어? 여기는 안 배웠지? 어디서부터 안 배웠는가? 일단 선풍 일단 선풍 도화세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토적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적 걸어 황하루 당도허니 그러지.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적 걸어 황활루 당도허니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 섭자거로 서부렁 섭자거로 광활루 당도허니 광활루 당도허니 일단 선풍도화색 일단 선풍도화색 위절토적 토마가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 섭자거로 서부렁 섭자거로 광활루 당도원이 광활루 당도원이 일단 선풍도화색 일단 선풍도화색 위절토적 토마가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 섭자거로 서부렁 섭자거로 광활루 당도원이 광활루 당도원이 그렇지 아주 잘 들으시는데 한번 더 해볼까? 걸어 걷는 거예요 서부렁 섭적 섭적 거려운데 네. 그거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저 저기 남도 분이라 거려를 걸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딱 배워갖고 그놈을 사투리로 해야 나는 그 맛이 나서 그냥 하는 거야 거려운데 나는 걸어로 해 이 걸음걸이의 어떤 모양새인가 그러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걸어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걸어가 걸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서부렁 섭자 걸어서 이 광활루 당도. 어머 그런갑다. 우리 선생님이 나는 거기서 사투리로 하시나. 근데 그게 맛있어 갖고 그냥 나는 막 따라서 해버렸는데 그 입에 배 갖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걸어로 해. 그러면 그 걸어로 해. 서부렁 섭자 걸어 시작. 서부렁 섭적 걸어 광활루 당도허니 광활루 당도허니 참 노래가 재밌지 아, 또 뭐 이렇게 재미난 노래가 어디 있을 거 언니 지금 네 노래 재밌다 방자분부 듣고 방자분부 듣고 난장을 짓는다 난장을 짓는다 홍영자 공산우편 홍영자 공산우편 오간금천 황금늑 오간금천 황금늑 청홍사 고군굴레 청홍사 고군굴레 상무 물려 덤벅따라 상무 물려 덤벅따라 처질 끝매어 앞뒤 걸쳐질 끝매어 충충다래 은여 업두흥자 충충다래 은여 업두흥자 호흡이 도듬이 좋다 호흡이 도듬이 좋다 못앉아 걸쳐덮어 못앉아 걸쳐덮어 못앉아 걸쳐덮어 오단자 걸쳐덮어 재질 독쳐 돌려세워 재질 독쳐 돌려세워 말 대령어였소 말 대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 좋은 고운 얼굴 분세수 정의하고 진수 좋은 고운 얼굴 분세수 정의하고 감태 같은 치진 머리 동백 기름 광을 내요 감태 같은 치진 머리 동백 기름 광을 내요 갑사댕기드렸네 갑사댕기드렸네 쌍문초 진동원 쌍문초 진동원 청중주마구 도복 받쳐 중주마구 도복 받쳐 눈홍띠 눌러 띄고
높이 흘러뛰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광전하기 붙들어라 광전하기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홍인방자가 앞을 세워 홍인방자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시글제 남문방 나가시글제 황허그 날개 같은 황허그 날개 같은 세금당선 차르르 피어 세금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반도성 남노른 길 반도성 남노른 길 혹 있게 나가실제 혹 있게 나가실제 기봉하우 나난 티결 봉하우나나지결광풍조차 펄펄 날려 광풍조차 펄펄 날려 우화점점 붉은 꽃 우화점점 붉은 꽃 오보향풍 뚝 떨어져 오향풍 뚝 떨어져 쌍옥개변 내 발고 쌍옥개변 내 발구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일단선풍 도화세 일단선풍 도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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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선풍 도화세 일단선풍 도화세 위절토적 토마가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하오며 이어서 더하오며 아무장수 오추마가 아무장수 오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저 걸어 서부렁섭저 걸어 황활로 당두었니 황활로 당두었니 내가 이제 한 번 더 줄게. 거기까지. 논스톱으로.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홍영자 고공산우편 호간금천 황금늑 정홍사 고군 굴레성 물려 듬뿍 따라 앞뒤 걸쳐 질 끝매어 충청다리 그녀 앞등자 골피 도듬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재질 톡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수족은 고운 얼굴 분세수 청이하고 감태같은 치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감싸댕기드렸네 쌍문저 진동옷 청중주마구도 목받쳐 분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강전하기 붙들어라 딛고 선뜻 올라 통인방자가 불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허그 날개 같은 세금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 남노른 길 호기게 나가실제 기봉하우 나난 태결 광풍조차 펄펄 날려 화점점 붉은 꽃 도보향풍 뚝 떨어져 쌍옥개변 내 발굽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일단선풍 도화색 위절토적 토마가 이어서 더가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저 걸어 광활로 당도니 볼게 갖고 이제 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적성가 진짜 이제 가곡성 우조라고 해가지고
주난가 앞부분의 백미. 적성의 아침날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어렵고도 참 아름다운 곡이 이제 드디어 가곡성 우조라는 이제 저 전대미문의 곡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 뭐야 판소리의 백미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성가. 그 회장님 그 브리테니카 해설을 카톡으로 넣어드렸는데 혹시 들어왔는가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뭐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그거 해석이 브리테니카 쪽에서 해놓은 게 좀 좋은 게 있어요. 판소리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주석 이상 자세히 놔서 나머지 회원들한테 다 드릴게요.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농부가를 한 꼭지를 해야지. 그러면은 회장님 공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당당 다라당 다라당 다라. 건네 마시죠. 얼른 마시죠.